특별한 기념인가요? 아니면 늘 하나?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2000년도에 데뷔를 해서 지금 2020년도잖아요. 예. 20주년 됐어요. 데뷔한 지가. 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곡들이 좀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좀 아쉽기는 해요. 많지를 못해서 곡들이. 근데 오라버니라는 노래 하나로 금잔디의 이미지가 이미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너무 이제 애교 있고 뭐 이런 익살스러운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꾸기로는 20주년 때는 금잔디가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만의 무대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어떻게 또 첫 출발 그런 콘서트 무대 첫 출발이 대전을 시작으로 2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출발이네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잔디 씨가 노래 시작이 우리 지역에서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원이 아니죠. 예. 그때 정말 수진 씨랑 너무 고생하고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노래 불러드리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야. 그럼요. 그래서 정말 수진 씨만 기억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되살보니까 대전에서 내가 첫 콘서트를 열게 된 것도 다 이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에 어쨌든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이제는 또 공연장에서 저만의 또 특별한 무대를 또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20주년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네. 나는 이제 한 25살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5살에 데뷔했어요. 그런데 벌써 20주년이 됐고 사실 그 앞서서 이제 오라버니라는 노래가 참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뭐 일편단심, 여여 등 사실 굉장한 그 히트곡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금잔디 씨가 이렇게 가끔 보면 그 다른 분들의 노래도 아주 소화력이 대단해. 앞서서 뭐 그 노래도 당신의 마음도 금잔디의 그 노래 같이 아주 그냥 착 달라붙는. 그랬어요? 예, 그런 느낌. 너무 좋게 들어주셨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콘서트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돌아오는 2월 1일에, 콘서트 하는 날이에요. 2월 1일에 그 MBC에서 하는 이제 그 또 경연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 들었어요. 네, 트롯 가수들끼리 이렇게 경연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해서 녹화가 이미 끝난 상태고 2월 1일에 여러분들 방송에서 찾아뵐 거니까 금잔디 씨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이제 다른 분의 노래를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또 불러봤어요.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성 가수들이 부르는 다른 사람들의 노래. 네. 그걸 또 감상할 수가 있고요. 네. 재주가 많아요. 물론. 네. 이제 공연 이제 전국 시작을 우리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함께 하리라고 보는데. 노래도 한 곡 지금 더 들려주셔야 되겠는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여여? 이 노래 좀 들어볼까요? 이 노래도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여여라는 노래가 2015년도쯤 나온 노래예요. 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기억이 가물가물. 그래요. 자, 여러분들 금잔디입니다. 여여.